토탕이 TV 클래스.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과 사용되는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8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만 암기하시기보다는 스프링클러 설비 비교표를 전체적으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권하며 비교표를 설명드리고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분.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이 있습니다. 암기 방법은요. 저는 습건준일부,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습건준일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두고요. 1차측 밸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기준. 1차측은 모두 가압수이기 때문에 가가가가가, 습건준일부, 가가가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측 밸브 기준인데요. 2차측은 첫 번째 가압수, 건식은 압축공기 또는 질소,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대기압, 일제살수식 대기압, 마지막 부합식은 소화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기 방법은요, 가압 대대소, 가압 대대소 이렇게 순서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대 종류는 좀 단순하게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기 때문에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다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심벌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71번 보시면 요 심벌, 여기 심벌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심벌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입니다. 알람 체크 밸브라고도 하고요. 이 심벌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이 심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제 개방 밸브, 델류지 밸브라고도 하죠. 일제 개방 밸브, 델류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화살표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 밸브라고도 합니다. 프리액션 밸브의 P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심벌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건식 유수검지장치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밸브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지기 설치 유무, 습식과 건식을 제외한 나머지만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 보셨다시피 습식이고요. 알람 체크 밸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살수식, 델류지 밸브고요. 여기에 있는 D,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D는 델류지의 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작동식, 프렉션 밸브고요. 네 번째는 건식, 드라이 밸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와 연동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표를 암기하고 계셨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사용하는 감열부에 따른 헤드의 종류와 준비작동 밸브 1차측, 2차측 배관 내 상태에 대해 쓰시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의 종류, 헤드의 종류는 여기 보시면 준비작동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작동식 박스를 치겠습니다. 준비작동식의 헤드의 종류는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측, 2차측 상태는 1차측은 모두 가압수이기 때문에 가압수 상태라고 쓰시면 되고요. 2차측은 가압 대대소, 준비작동식 세 번째 있죠? 그래서 대기압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프링클러 설비 표를,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표를 암기하고 계시면 이러한 비슷한 다양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한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 NFSC 102 제6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두 번째 기준은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이 문제는 그림으로 그리시오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여기 보시면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죠.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유량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지 간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밸브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면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시오. 6점짜리 문제입니다. 리프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형. 유체 압력에 의해 밸브가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보시면 여기 리프트형 그림 보시면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유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밸브의 리프트는 지름의 4분의 1 정도이고 흐름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크고 수평 배관에 주로 사용한다. 스윙형 보겠습니다. 핀을 축으로 회전하며 개폐됨으로 유수에 의한 마찰 저항이 리프트형보다 작고 수평 수직 어느 배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있죠. 이 디스크가 옆으로 이렇게 개폐되면서 유체가 수평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밸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체크밸브, 유체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역류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혀지는 구조의 밸브로서 리프트형과 스윙형이 있다. 스몰앤스키 체크밸브도 별도의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요. 스몰앤스키 체크밸브는 리프트형 체크밸브 내에 디스크가 달려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체크밸브입니다.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소방대 연결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간단히 쓰시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연결 송수구 옆에 자동 배수 밸브 끝에 체크밸브가 있는 모습입니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소화 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배관 내에 고여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정답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연결 송수구 보시면 대지로부터 0.5m에서 1m 이하에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구부터 체크밸브까지 연결되면서 그 중간에 자동 배수 밸브를 그리시면 됩니다.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기능을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설치 대상을 두 가지 쓰시오. 6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헤드의 기능은요,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그리고 폐쇄형 헤드는요, 감열부가 있어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 대상인데요, 개방형 헤드 같은 경우는 무대부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쇄형 헤드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간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방형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는 헤드를 말합니다. 모양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있는 헤드를 말합니다. 이 차이점을 보시면 이 중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부분이 있는 것은 폐쇄형, 그리고 중간 부분이 없는 것은 개방형.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